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ESL Library Everyday Dialogue를 공부하시고 있는데, 이 다이얼로그는 42개 장면을, 시나리오를 구성해가지고, 다이얼로그를 작성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1번째, 다음에 남은 것은 이제 911. 우리는 119를 부르죠. 그거는 911로 비상연락을 하는 걸 남겨놓고 있고, 이번이 그 41번째 시간입니다. 41번째 시간인 이번 시간에는 Talking to the Traffic Police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현대인한테 뭐 운전은 필수적이죠. 더구나, 이런 선진국에 가면 더구나 운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교통 위반을 해가지고 교통경찰하고 좀 실랭이를 한달까 딱지를 뗀달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교통 위반 사항의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과속이고요. 오버스피드, 스피딩.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음주운전하는 것이죠. 음주운전. 우리나라는 이제 음주운전이 상당히 좀 사고를 많이 내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단속하는 편입니다만, 음주운전. 미국에서는 이제 하이웨이, 미국은 이제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전부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잊으면은 이제 벌금을 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통경찰하고 어떤 위반을 해가지고, 또 신호위반, 참 신호위반도 있죠. 신호위반 위반을 해가지고 벌금을 문다거나 딱지를 띈다고 그러죠. 딱지를 띈다, 영어로는 이제 테이크 티켓, 그런데 표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쓰는 우선 영어와 어휘와 표현들을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럴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어휘 몇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밑에 주어권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 보십시오. 발음 연습을 하는 겁니다. Buckle up. Buckle up. Construction zone. Construction zone. Fine. Fine. Get up easy. Get off easy. Glove compartment. Glove compartment. License. License. Pull someone over. Pull someone over. Registration. Registration. Speed limit. Speed limit. Ticket. Ticket. 예, 이 중에 어떤 것은 뭐 여러분에게 친숙하죠? 예를 들어서 뭐 Fine. Fine은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Fine is fine. 좋습니다. 하는 걸 is fine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벌금을 내는 거, 벌금을 내는 걸 갖다 fine이라고 합니다. Fine. 좋다 하는 것도 벌금 오고,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fine. 또, 몰라, license. License는 아시겠죠? 면허, license. 뭔 license입니까?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입니다. 그다음에 registration은 차를 운전하면은 그 차량에 대해서 그 차량 등록증이 있죠. 왜냐면 차 등록을 해야 도로에 대한 그 세금도 내고, 그다음에 차량세도 내고, 이런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사고 나면은 그 사고를 추적도 하게 되기 때문에 차량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registration. 그 다음에 스피드 리밋은 그대로 그렇죠? 스피드 리밋, 스피드 제한, 제한 속도죠? 속도 제한인데, 이건 속도, 제한 속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대개 몇 킬로입니까? 100km죠? 100km 대개. 어떤 일부는 110km고, 어떤 건 이제 80km고,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티켓. 티켓은 어떤 걸 입장할 때 내는 것도 티켓이고, 입장권 티켓이고, 그 다음에 교통공찰이 우리가 딱지 끊어준다고 그러죠? 그것을 티켓이라고 합니다. 티켓. 그럼 이것들을 영어로 설명한 그 위에 문장들을 보고, 각각이 뭐에 해당하는지를 연결을 시켜보시겠습니다. 자, A. The storage area at the front of a vehicle on the passenger side. Passenger side는 앞자리가 있으면은 driver side, 운전자가 앉는 자리는 운전석이고,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에 앉는 것은 passenger side라는 승객 자리라고 합니다. 승객 자리. 그래서 그 승객 자리, 자동차의 승객 자리 앞쪽, at the front, 앞쪽에 있는 the storage area, 뭘, storage,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예, 이런, 소위 그 오른쪽 좌석에 앞에 보면은, 예,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여는 그런 부분이 있죠? 거기다 대개 뭐 썼습니까? 자동차 매뉴얼이랄지, 또는 뭐, 자동차 등록증이랄지 하는 것을 집어넣죠. 그런데 여기서 그걸 글로브 에리어라는데, 글로브는 장갑입니다. 장갑. 컴파트먼트. 컴파트먼트는 그 구역. 장갑을 집어넣는 구역. 우리는 글로브 박스라고 합니다. 글로브 박스. 글로브 박스. 글로브 박스라고 그러는데, 그걸 컴파트먼트. 글로브 컴파트먼트. 그건 오른쪽 좌석 앞쪽에다가 무엇을 수납할 수, 뭘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장소, 그것을 글러브 박스 또는 글러브 컴파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B. An area where crews are doing road work. Crews는 어떤 몇 명의 집단의 일꾼들이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이 are doing road work. Road work은 도로 작업, 도로에서 작업하는 그 area, 지역. 도로에서 작업하면 전부 다 저 앞쪽에서부터 뭘, 팻말을 써놓죠? 뭐라고? 영어로는 roadwork 그럽니다. 여기에서부터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하고 팻말이 있습니다. 팻말이 있고, 그 앞에 대개 뭐가 있습니까? speed limit. 이것은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100km라도 로드 컨스트럭 이 작업 공간에서는 작업 지역에서는 80km로 달리십시오 또는 60km로 달리십시오 이렇게 속도 제한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인입니다. 하나는 뭐고요? 하나는 앞으로 여기에 어떤 도로에서 작업이 진행될 거라는 걸 공지해 주는 거고요. 하나는 그러니까 천천히 달리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그지요? 그걸 갖다가 construction zone, construction은 뭘 건설한다고 말이죠. 건설한다. construction zone, 지대. construction zone, 작업지역. construction zone이라고 얘기합니다. C. The card that shows the drivers has the legal right to drive. legal right to drive. 운전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The card that shows the driver. 어떤 드라이버가 운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 이게 뭐예요? 내가 운전할 수, 뭐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까? 운전면허를 따야죠? 그게 driver's license가 운전면허증이죠. 운전면허증을 얘기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법적으로 운전해도 괜찮다는 걸 보증해 주는 것이죠. The document. That shows a vehicle is legal to drive. 자, 이 차량이 legal to drive.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 운행할 때 어떻게 해야 차량 운영할 수 있어요? Registration을 해야죠. Registration, 차량 등록을 해야 됩니다. 차량 등록을 해서 정기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마다 무엇을 냅니까? 차량세를 내죠. 차량세를 내면 왜그 차량세를 받아가지고 이런 도로도 관리하고
그걸 갖다 시설에도 투자하고 인건비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등록증, 이걸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대개는 운전자 옆에 있는 좌석 앞에 글러브 박스에다가 그것을 넣어둡니다. 다음에 to secure in a vehicle with a seat belt. to secure 안전하게 한다. in a vehicle 차량에서 with a seat belt. seat belt로 차량에서 안전하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seat belt를 매다 그러죠. seat belt를 맨다. seat belt를 맨다. 안전띠를 맨다 그러죠. 안전띠를 낸다. 영어로는 안전띠를 갖다가 buckle up이라고 합니다. 딸칵하죠? 딸칵하고 이렇게 그걸 꽂을 때 소리가 나죠? 그걸 갖다 buckle up이라고 합니다. buckle up. 우리 한국말로는 뭐예요? 안전띠를 매다. buckle up. buckle up. F. To leave a difficult situation. To leave. 떠나다. 탈피하다. leave a difficult situation.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다. 떠나다. with a better result than expected.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속도로에서 달렸습니다. 달려서 100km를 달려야 되는 그 스피드 리밋이 있죠. 제한속도. 제한속도 했는데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120km를 쫙 달렸습니다. 달려서 이제 쫙거니 걸렸는데요. 경찰이 잡았죠. 그럼 어디 한쪽으로 차 빼 그러죠. 차를 빼고는 자 면허증 주십시오. 그래서 면허증 보고 왜 잡은지 아십니까? 그러면 대충은 알죠. 대충은 아는데 뭐 모르는 척할 수도 있죠. 왜 그랬나요? 뭐 아, 과속하셨습니다. 그럼 그래요? 나 100km 온 줄 알았는데 뭐 그럼 야, 자 보여주면서 스피드건이 있죠. 스피드건 그걸 스피드 레이저 그걸 내면은 속도를 잴 수 있는 스피드건이 있는데 예, 그걸 딱 보니까 여기 보니까 121km 쓰여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달렸는가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100km 달린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예, 자 20km 벌금 10만원입니다. 막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냥 좀 봐주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 그 전에 거기서 즉석으로 조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딱 조회해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위반을 많이 아는 그런 사람 같으면은 자 이번에 뭐 처음으로 위반하신 것 같은데 예? 아주 재수가 좋은 뭐예요. 오늘은 그냥 봐드리겠습니다. 가십시오. 하거나 또는 자 오늘은 그냥 10km만 위반한 걸로 해서 딱지를 10만원짜리를 그냥 5만원에 5만원짜리로 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떤 더 좋은 조건으로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더 좋은 조건에서 예상은 그 어려움을 벗어나다. 이걸 get off easy, get off 벗어난 말이죠. easy 더 쉽게 벗어나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다음부터는 안 봐드립니다. 그러겠죠. 다음부터는 get off easy 안 됩니다. 이걸 get off easy라고 합니다. 다음에 to indicate that a driver should move to the side of a road and stop. 이건 뭘 indicate 가리키느냐면은 driver should move to the side of road. 운전자가 move to the side of road. 도로의 가해로. 그러니까 한쪽 가해로 도로의 한쪽 가해로 차를 옮겨 가지고 and stop. 거기에 정지하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도로가 있으면은 경찰이 잡으면은 거기에 서 있을 수 없죠. 어디로 차 빼 그러죠. 도로 가해로 가해로 차를 빼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한쪽으로 차를 빼는 거, 길 한쪽으로 차를 빼는 것을 갖다 pull someone, 예를 들어 pull him, pull me, pull you over, 당신을 길 가해 쪽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pull someone over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길 가해 쪽으로 차량을 인도하다 빼다 빼라고 치셔다 하는 것을 pull someone over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하나의 idiomatic 관용적인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The maximum speed a vehicle is allowed 차량한테 허용된 a maximum speed 최대 속도
To travel in a specific area. 어떤 특정 지역에서 차량한테, 특정 지역을 여행하는데 차량한테 허용된 최고의 속도, 속도의 그 한계, 최대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스피드 리밋이라고 그러죠? 제한 속도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제한 속도. 그 다음에 스피드 리밋. 그 다음에 the document that knows details of a traffic violation. The documents. 뭐예요? 문서죠? 문서. That knows detail of a traffic violation. Traffic violation. Traffic violation은 뭐예요? 운전 violation은 범하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운전에 그런 운전을 하려면 그런 규칙이 있죠.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범하는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은 그걸 위반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그 문서. 이 사람은 뭐예요? 어디에서 10km로 스피드 리밋을 10km로 초과해서 달렸습니다 하는 그 조그마한 노트.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티켓이라고 합니다. 티켓. 그 티켓에 보면은 경찰이 끊어주죠. 자, 이 사람은 어디에서 위치. 그 다음에 뭘 잘못했나. 이 사람은 버클업을 해야 되는데 안전벨트를 안 맸다. 이 사람은 뭐 했다? 오버스피드 또는 스피딩. 이 사람은 과속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트래픽 시그널 어떤데 빨간불이었는데 안 섰다. 이것이 트래픽 바이올레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불이 있는데 위험한데 잠깐 서야 되는데 휙 지나가 버렸다. 이런 트래픽 바이올레이션 그런 것들을 다 적어둔 그것을 갖다가 티켓이라고 합니다. 티켓. 우리는 딱지라고 그러죠. 딱지 뗐다고 얘기하죠. Finally, money charged for the breaking a law. 법률을 위반함으로 법률을 break, 깬다, 파기한다고 말이죠. 법률을 위반에 대해서 어떤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charge, 부과하는 money. 어떤 뭘 잘못하면 뭘 냅니까? 벌금을 내죠. 벌금. 벌금이 이제 fine입니다. fine. fine을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건 좋다도 fine이지만은 그 fine이 벌금도 되니까요. 그래서 심으면은 이제 어떨 겁니까? 네, 구속도죠. 심으면 구속도지만은 심어지 않을 때는 대개 벌금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또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 점수가 있습니다. violation 그 포인트. 그 위반하는 점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km를 초과했으면은 10점 오바를 한다거나 벌점을 준다고 그러죠. 벌점, 포인트. 그 다음에 20km면 뭐 30점. 그 다음에 그래서 1년에 쭉 허니 모아가지고 최대 몇 점 이상이 되면 운전을 못하게. 응? 운전면허. 그래서 면허를 취소한될지, 운전을 갖다 면허를 정지한될지,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제한을 됩니다. 이런, 교통위반을 어쩌면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더 심하게 잡는 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과속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이 고속도로 같은 데서 아주 특별히 많은 과속을 하거나 하는 또 그 다음에 갈 때 차량이 갈짓사를 쓴다고 그러죠. 왜? 술 취해가지고 이리저리 가갖고 운전 레인이 그 선이 있으면은 선을 갖다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길을 경찰이 보면 알죠. 그런 곳을 제어하고 또 스피드 차량 위반하는 단속어는 그 차량 속도를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얼마 이상 위반한 사람 잡거나 이렇게 어쩌다 가끔 하는 경우가 있지. 그렇게 저도 외국 생활을 상당히 했습니다만은 이런 교통 경찰한테 걸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좀 음주운전이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심하게 단속을 하죠.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총장의
후보자로 학교에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해서 이제 공립대학이니까 대통령이 발령을 내야 되는데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서 총장이 안 됐습니다. 그와 같이 음주운전은 상당히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사람 목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절대 이런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서 딱지를 띄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다이아로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어휘들을 사용해서 지금 다이아로그를 해볼 건데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 시나리오는 officer, officer는 우리가 보통 뭐 경관, 그래서 경관, 경찰, 순경, 경찰이나 순경, 이걸 officer. 그런데 순경에 대한 그런 그냥 공식적인 영어, 일반적인 영어가 officer입니다. officer. yes, officer. 예, 경관님 하는 officer. 그 다음에 driver. 이제 도로에서 운전하던 사람, 운전자하고 경관하고 둘이 실랭이를 하는 것이죠. 자, officer가 얘기합니다. 쭉 하니 가다가 세웠죠? 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손으로 신호를 하죠? 오른쪽으로 차를 빼시오. 오른쪽 차를 빼시오 하면 차커니 붙여 차를 빼죠. 그럼 경관입니다. 그 뭐예요? 차커니 경례를 하고는 license and registration please. 그냥 I wanna show, I wanna see license registration이지만은 내가 지금 면허증 오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증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 면허증 그 다음에 등록증 please 했으니까 면허증과 등록증 주십시오. 예. 면허증과 등록증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운전자는 here's my license. 자기 라이센스를 이제 꺼내죠. 라이센스를 어디서 꺼내거나 여기서 꺼내거나 그 다음에 자기 라이센스는 원래 소지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주민등록증이 없어가지고 그 포토 아이디 여러 번 배웠죠. 그 신분증으로 포토 아이디 본인임을 확인하는 그 신분증이 제일 대표적인 게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그건 뭐 여기다 대개 소재가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꺼내주죠. Here's my license. 자, 면허증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May I get my registration? 내 차량 등록증을 out of the glove compartment? 아까 글로브 박스 있었죠? 이런 오른쪽 좌석이 앞에 있는 글로우박스에서 자 그런 차량 등록증을 꺼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걸 물어보는 건 왜 그러느냐면은 어떤 때는요 포켓 안에다가 뭘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면 미국은 다 이런 총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혹시 총 꺼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굉장히 신경 쓰는데 지금 글로브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권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심하게 위반해 가지고 심하게 위반해 가지고 어떤 면허 정지가 되거나 그래서 심은 벌을 받게 되었다고 그러면은 경찰한테 총을 들이고 위협을 하거나 아주 나쁜 사람 같으면 또 쏘거나 할지 모르니까 여기에 안에 아래에 지금 뭐가 있는데 자동차 등록증이 있는데 내가 그걸 꺼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 표정을 보겠죠? 보고 뭐 그렇게 나쁜 놈은 안 갔다 그러면 예, 예. Do you know why I pulled you over? Pull over 그랬죠? Pull someone over. 왜 당신을 이 가해로 길가해로 차를 빼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세운지 아십니까? 그렇죠? 왜 세운지. 또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왜 잡은지 아십니까? 한국말로는 그러죠? 제가 왜 선생님을 왜 잡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No, I don't.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잡았나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No, I don't. You are going 70 miles. An hour, Mr. Lee. 아, 이거 또 한국 사람의 말입니다. 이 선생. 이제 이건 아직 서로 first name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Mr. Lee라고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Mr. Lee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까 뭘 줬어요? 면허증을 줬죠? 그러니까 면허증을 보니까 리 이복동이구나. 안에 아, 네. 복동 리 그렇게 써져 있겠죠? 아, 미스터 리 또는 국제 면허증. 요즘은 인터내셔널 그런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서 운전할 때 사용하는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고는 아, 이 사람이 미스터 리구나. 아, 이 선생, 미스터 리. You're going 70 miles an hour. 시간당, 1시간당 70마일을 달렸습니다. 뭐예요? 시속 70마일로 달렸습니다. 미국은 이제 마일을 쓰죠? 1마일은 1.6km 되니까. 그러면 미국의 고속도로는 대개 한 65마일 정도 됩니다. 스피드 리밋이. 대한 100km 정도 되는데요. 65마일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얼마 달렸다? 70마일로 달렸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대개 고속도로가 하이웨이가 몇 킬로니까요. 스피드 리밋이 65마일이니까 거기다 조금 더 밟아서 70마일 이렇게 갔으니까 사실은 어떤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No, I don't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I thought I was going the speed limit, ma'am. 나는 그 제한 속도로 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ma'am. 맴은 이제 마담입니다. 마담, 맴. 왜냐하면 이 트래픽 오피서가 지금 여자입니다. 여자니까 맴. 남자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Sir, 그렇죠? Sir, S-I-R, Sir. 나는 지금 제한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조금 넘었군요. 이제 뭐그 생각이죠. 65마일인데 70마일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위반을 안 했는데 왜 그러나 하고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o you know what the speed limit is here? 여기에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고 경관이 묻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I believe it is 55 miles per hour. 여기가 시속 65km 지역 아닌가요? 왜냐면 대개 고속도로의 스피드 리밋이 65마일이니까요, 시속. 아닌가요? That's the last sign I saw. 그리고 내가 이제 오다가 계속, 그 스피드 리밋에 대한 제한 속도 안내 표시가 나오거든요. 띄엄띄엄 나오죠? 띄엄띄엄 나오는데, 그거 보니까, 대개는 또 65마일이니까, 내가 마지막 본 사인에 의하면은 65마일 per hour, 시속 65마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A road crew, 길에서 지금 길 작업하는 사람들 is painting the line today. 선 있죠? 선. 교통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차선, 2차선을 구분하는 선이랄지 그런 선을 갖다가 지금 뭐라고 있어요? 새로 페인트를 칠하고 있다. The posted speed limit in the construction zone is 50 miles per hour. The posted speed limit, posted는 제한 이렇게 제시된 speed limit, 제한 속도 in the construction zone 이런 작업 지역에 제한된 그런 speed limit은 시속 5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속도로는 얼마지만은 시속 65마일이지만은 이런 작업 지역에서는 얼마로? 50마일로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도 작업 지역에서 감속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I understand. Officer. 알겠습니다. 경관님. 경관님 이렇게 잘 부르는 겁니다. I officer. Officer. 그러니까 I aware. I aware. aware는 알다 말이죠. 인식하다 알다. That the fine for speeding 과속에 대한 벌금이 in a construction zone 작업 지역에서의 과속에 대한 벌금은 is doubled. 예. 벌금이 두 배라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일반 지역에서의 벌금이 10달러였다고 그러면은 과속 지역에서는 20달러를 내야 됩니다. 20달러. 그러니까 과속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벌금이 가중되는 거 아시죠? 더 많이 내는 거 아시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No, I was not aware of that. 아니요? 그건 몰랐는데요?
벌금 지역에서도 10km, 10마일 오버했으면 10마일 오버한 거 그냥 벌금을 내면 되지. 그것을 보통 벌금의 두배 내라고 그런 규정이 있는가? 나 그걸 잘 모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A road sign posted for your family safety. Family safety. Road sign. Road sign은 이제 이런 교통 안내 표지죠. 교통 안내 표지는 posted. 거기에 이제 각각 전시가 되는 거죠. 붙여주는 것이. For your family safety. 여러분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교통 표지판들이 다 설치되는 것입니다. It's everyone. And buckle up back there. 자, 지금 자기 운전의 뒷자리에 애들이 탔겠다 얘기야. 뒷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 buckled up. 안전벨트를 맸습니까? 거기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안전벨트 맸습니까? 이제는 뭐 스피드는 좀 자제하고라도 우선 다른 위반이 있는가를 찾는 것이죠. 자, 안전벨트 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Is everyone buckled up back there? 뒷자리. 왜냐면 앞자리는 되게 보이니까 하지만은 뒷자리는 우리나라도 그 전에 뒷자리들 이런 안전벨트 잘안 맸죠. 그런데 원래 하이웨이에서는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게 완전히 습관화가 안 돼서 지금도 뒷자리 잘안 매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매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안전선, 생명선이 되니까 좀 귀찮더라도 그걸 매는 게 필요합니다. Yes, they are wearing seatbelt. 걔들 전부 다 안전벨트 맸습니다. 안전벨트 wearing 입다 말이죠. 시트벨트를 입다, 안전벨트를 하다. 다 안전벨트를 하고 있습니다. I'm sorry. They upset. Upset은 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좀 지금 뒷좌석에 있는 애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뭘 잘못해서 경찰한테 걸리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그 다음에 떨리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기분을 업셋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애들이 지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겠죠. I have never been pulled over before. 나는 have never been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Pulled over, pull one over, 그건 뭐였습니까? 이렇게 뭘, 교통을 걸려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세워진 적이, 그러니까 교통 위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통 위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응? I'm going to write your ticket. 제가 지금 write a ticket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ticket을 끊는다고 그러죠? 우리는 ticket을 쓴다고 합니다. 왜냐면 볼펜으로 다 이렇게 써주니까요.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어디에서 뭘 잘못해서 벌금 얼마다 이렇게 써주니까요. For going 10 miles over the speed limit today. 오늘은 10마일 과속한 것으로 티켓을 끊어드리겠습니다. 됐죠? 실제는 얼마였습니까? 70마일로 달렸고, 컨스트럭션 존에서는 얼마 달려야 돼요? 50마일로 달리니까 얼마 오버했습니까? 20마일 오버했죠? 거기다 이제 파인은 몇 배? 더블이죠? 굉장히 많을 건데 얼마로? 반절로 줄여진 겁니다. 10마일만 오버한 걸로 끊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처음 이런 위반을 해봤다고 그러니까 봐주는 겁니다. Next time, 다음번에는 뭐예요? 다음에 또 위반하시면은 You won't get up so easy.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아주 재수가 좋게 이렇게 해결됐죠?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Is that clear? 아시겠습니까? 분명하게 Is that clear? 그런 상황 지금 좋거니 자기가 봐줘가지고 이번에는 잘하지만 다음번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합니까? Do you understand? 그 말입니다. Is that clear? 분명합니까? 확실히 알겠습니까? Mr. Lee? 확실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yes, ma'am. 네. 이제 사실은 고맙죠? 왜냐면은 상당히 많은 그런 벌금을 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위반했다고 그래서 좀 봐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건 여러분이 이런 다이아로그를 하지
허는 상황에 접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이런 회화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 한번,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미국 드라마 보면은 거기에 이런 교통경찰이 잡는 장면에서 어떤 영어들이 사용되는가 하는 걸 알아야 또 그 드라마가 이해가 되죠. 또 미국에 유학 갈 사람들은 뭐 틀림없이 어떤 자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운전에 따라서 했지만은 이런 상황이 닥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이얼로그를 잘 숙달하셔서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은 어떻게 하고요? 교통 위반하지 마시고요. 교통 위반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은 어쩌다 위반이 됐다 그러면은 이 영어를 사용해서 현명하게 넘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Get up so easy. Get up easy 하면 좋겠죠. 잘 봐줘갖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봐줘서 이번엔 용서해 주겠지만은 다음번에는 조심없어. 이렇게 말이나 듣고 가면 좋겠죠? 자, 이 다이얼로그 공부하는 방법 여러 차례 얘기했죠? 매 다이얼로그마다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라? 짝을 찾아서 롤플레이를 해라. 역할로를 해가지고 리스닝도 오고 스피킹도 오고 연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연습하는 거 아시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짝이 돼서 한번 할 테니까 제가 officer가 되겠습니다. officer, 교통경찰이 되고요. 여러분은 지금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운전하시는 분. 제가 딱 하니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자, 차 빼라고 쫙 하니 하죠. 그러다 이제 차 오면서 뒤 따라오면서 어떡합니까? 깜빡깜빡 하죠. 깜빡하면서 어떻게 안에서 이렇게 뭐 손신호를 하죠. 차 빼라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모르고 달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이제 도망가니라고 달릴 수도 있는데 거기서 escape 탈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히 오른쪽으로 차를 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빼놓고 이제 여러분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윈도우를 내리라고 창을 내리라고 손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 내리죠? 옛날에는 그렇게 내렸으니까 지금 어떡합니까? 그냥 버튼 누르면 쭉 그냥 내려가죠. 이렇게 표정을 합니다. 그럼 창을 내리라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손을 내면서 license and registration pleas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네, here is my license. May I get my registration out of the glove compartment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Yes. Do you know why I pulled you over? You are going 70 miles an hour, Mr. Lee. Do you know what the speed limit is here? A road crew is painting the lines today. The posted speed limit in the construction zone is 50 miles per hour. Are you aware that the fine for the speeding in the construction zone is doubled? A road sign are posted for your family's safety. Is everyone buckled up back there? Good. I'm going to write your ticket for going 10 miles over the speed limit today. Next time, you won't get up so easy. Is that clear, Mr. Lee? 네, 이렇게 대화가 끝나죠. 그럼 이제 역할을 바꿔서 제가 드라이버를 하고 여러분이 오피서가 되어보십시오.
자, 들을 세우고 안쪽에다 그리고 차량을 내리라고 그러고 운전창을 내리라고 그러고 저한테 이제 손을 내밀고 하십시오. 아, Here's my license. May I get my registration out of the glove compartment? 'No, I don't. I thought I was going to the speed limit, ma'am. 'I believe it is 55 miles per hour. That is the last sign I saw.' 'I understand, officer.' 'No, I was not aware of that.' 'Yes, they are wearing seat belts. I'm sorry they are upset. I have never been pulled over before.' 'Is that clear, Mr. Lee?' 그러겠죠? 'Yes, ma'am.' 네.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롤플레이를 하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냥 한번 하시고 스킵하시고 건너뛰시고 그 다음에 좀 새로운 게 몇 개 있으면 한두 번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고 모르는 게 많네 하면은 좀 더 여러 차례 연습을 해서 이 다이얼로그가 완전히 여러분 머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필요한 상황에서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이거 다이얼로그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이얼로그를 설정한 것인데 모든 교통법규 위반이 이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황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와 비슷한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가, 오피서는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소위 스피킹 프랙티스로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피킹 프랙티스는 그 내용을 적절한 상황에서 자기가 이 다이얼로그의 각 위치에 삽입해서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license and registration please. 그렇게 그건 경찰이 하는 거니까요. 네, 경찰이 내십시오. 그러면 그건 뭔 말이냐면은 경찰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I need to see your license and registration. 그건 정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면허증과 또 차량 등록증을 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Show me your license and registration. 자, 면허증하고 등록증 보여주시죠. ID and registration. ID는 왜 그러냐면 identification이었죠. 대표적인 identification이 뭐라고 했습니까? Driver's license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ID 하면 되게 driver's license를 내니까 ID and registr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혹은 내가 운전 어떤 이런 위반을 하면은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은 뭘 내고 신분증을 내고 신분증으로는 대기 내는 게 뭐예요? 드라이버 라이센스죠. 왜냐면 라이센스가 있어야 자기가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러고 이제 그 차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리가 등록한 것이니까 등록증이니까요. 그렇게 두 가지를 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아시고 그렇게 알아듣고 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License and registration, please. I need to see your license and registration. Show me your license and registration. ID and registration.
그러니까 이제 라이선스 꺼내주죠. Here is my license. 이제 I'm sorry. I don't have my license on me. 제가 지금 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네요. 어떨 수도 있어요. 어떤 양복 포켓에 넣었는데 지금 다른 옷을 입고 와서 깜빡 입고 면허증을 안 갖고 올 수도 있죠. 또는 면허증을 갖다가 이따 다른데 서랍에 넣어두고 뭐이라고 넣어두고 이번에 나올 때 그냥 챙겨 갖고 와야 되는데 못 챙길 수도 있죠. 그럼 I'm sorry. 미안합니다. I don't have my license on me. 제가 지금 면허증을 안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I'm afraid. I forgot my wallet at home. 내 지갑을 집에 놓고 왔네요. 지갑을. 왜냐면 지갑 안에 면허증을 이렇게 넣으니까요. 아이고 죄송하기도. I'm afraid. I'm sorry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죄송하게도 지갑을 집에 놓고 왔네요. I think my license expired. 제 생각에는 license, 제 면허증이 expire, 유효기간이 지났네요. 이러면 이제 big trouble, 큰 문제가 생기죠. 이제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 운전이 되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운전 못하고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I think my license has expired. 그런 경우는 자고간 아주 예외적인 거겠죠. 자, 따라서 하십시오. Here is my license. I'm sorry. 컴마, 쉬어야 됩니다. I'm sorry. I don't have my license on me. I'm afraid. 잠깐 쉬고. I forgot my wallet at home. I think my license has expired. Number three, do you know why I pulled you over? 이건 뭔 얘기예요? Do you know what this traffic stop is about? 이제 교통신호 위반을 했으면은, 자, 이 교통신호가 무엇인지, 뭐에 관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 신호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Did you do anything wrong back there? 자, 지금 어디, 저기 달려왔죠? 잡았죠? 지금 저 달려오는 저쪽에서, do anything wrong? 뭘 잘못했는지를 아십니까? 뭘 잘못했는지를 아십니까? Do you know what your traffic violation is? 자, 이런 교통법규 위반이, 어떤 법규,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아십니까? 다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 어떤 구체적이고 어떤 것은 그냥 이런 idiomatic하게 이런 수거적인 표현을 했고요. Pulled you over가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Pulled you over. 따라하십시오. Do you know why I pulled you over? Do you know what this traffic stop is about?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되게 stop. Stop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Stop. 일단 정지. 그런데 그냥 가면은 잡히죠. Did you do anything wrong back there? Do you know what your traffic violation is? No, I don't know. Yes, sir. Number four. You are going 70 miles per hour. 70마일로 달렸네요. 시속 per hour. 시간당 70마일로 달렸네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시속 70마일이라고 그러죠. 시속 70마일로 달렸습니다. You are following the car in front of you too closely. In front of you. 당신 앞에 있는 자동차를 following 따라간단 말이죠. 따라가고 있었는데 too closely. 앞차하고 간격이 너무나 좁네요. 왜냐면 하이웨이에서는 되게 뭐라고 그럽니까? 뭐 50m, 100m 이렇게 뛰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의 딱 붙여갖고 하면은 앞에서 잘못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브레이크를 쫙 밟으면은 콱 과당 받게 되죠. 충돌하게 되죠. 충돌에 아니라 추돌한다고 그래. 추돌하게 되죠. 그러니까 앞차하고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그것도 트래픽 바이올레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You made an improper lane change. Improper, 적절하지 못한 lane change. 자, 선을, 부당하게 선을
바꿨네요. 손을 바꾸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뒤에서 경찰이 오는지도 모르고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지그재그 운전하는 거죠. 또는 어디에서 터널에서는 뭘 바꾸면 안 돼요? 차선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터널에서 차선을 바꿨다거나 improper 부적절한 차선 변경을 하셨네요. Your tail light is not working. 우리는 백라이트라고 그러죠. 백라이트 뒤에 있는 등이 is not working. 보이지 is not working. 작동하지 않네요. 우리 뭐라 그래요? 백라이트가 나갔네요. 그러죠? 백라이트가 나갔네요. Your trail light is not working. You are using your cell phone while driving. You are using 당신은 your cell phone 휴대전화 while driving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셨네요. 이것도 요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뭘로 블루투스로 딱 껴가지고 뭐 없이 그냥 손에 휴대폰 잡지 않고 거기다 장치를 해놓고도 통화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장치도 않고 그냥 가다가 전화를 해가면서 운전해가면서 하면 이게 걸리는 것이죠. 따라서 하십시오. You're going 70 miles per hour. You're following the car in front of you too closely. You made an improper lane change. Your taillight is not working. 라는 말로는 후미등이라고 얘기합니다. 후미등 뒤에 있는 앞에 빨간 등이죠. 앞에 이제 빨간 등이 있어서 뒷사람이 그걸 보고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You are using your cell phone while driving. Number 5. Do you know what the speed limit is here? Do you know what the speed limit is here?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Do you know what the speed limit is here? 이렇게요. 자, 여기서 제한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Do you know how fast you were going?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 아십니까? Do you know what I clocked you at? 내가 왜 당신을 잡았는지 아시겠습니까? Did you forget to stop back there? 저쪽에서 서야 되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왜? 거기에 stop sign이 있는데 쫙 지나왔단 말입니다. 예. 됐죠? Did you know that you were through a stop sign? 이게 그거죠? 자, stop sign이 있는데 정지 신호가 있는데 그걸 쭉 지나쳐 왔습니다. 정지 않고 지나쳐 왔습니다. Can you tell me why you failed to stop at the red light? 왜 그 빨간불에서 정지를 못했는지 저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그 빨간불인데 정지 못했는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할 수 있습니까? Why are you using your mobile device while driving? 운전하는 동안에 그 모바일 드라이브, 휴대 그런 전화 같은 장비, 휴대장비를 사용하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위반한 사항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주권이 제시를 한 것이죠. 그럼 경찰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저쪽에 스톱사인 있는데 안 섰냐? 그 다음에 빨간불인데 왜 지나왔냐? 왜 휴대전화 썼냐? 이런 거 구체적으로 하나씩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Do you know what the speed limit is here? Do you know how fast you are going? Do you know what I clocked you at? Did you forget to stop back there? Did you know that you went through a stop sign?
Can you tell me why you failed to stop at the red light? Were you using your mobile device while driving? Yeah, six. Are you aware that? 그걸 알고 계십니까? 인식하고 계십니까? Are you aware that? 무엇을? The fine for speeding in a construction zone. 이런 이런 도로 공사를 하는 그런 지역에서 speeding, 과속하는 것은 벌금이 두 배입니다. It's doubled.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다른 것들도 예를 들어서 두 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the fine for speeding in a construction zone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You're driving in school zone. 요즘 학교 school zone 있죠? 그러니까 학교 앞에 그 특히 횡단보도 같은 데서 스피드 리밋이 얼마입니까? 대개 만 30km 정도 되죠? 30km 정도. 왜냐면은 시내에서 요즘 과거에는 스피드 길 좋은 데가 시내에서는 뭐 70km도 달리고 60km 달리고 그러는데 요즘 자꾸 그게 제한이 많아져 가지고 요즘 60km보다 또 이제 좀 번잡한 데는 50km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뭐 50km로 운전해야 되고 그런데 어떤 때는 50km가 아니라 뭐 10km, 20km도 운전 못할 때가 있죠. 꽉 막혀서. 그렇게 꽉 막혀서 운전 못해도 정부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속으로 하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쿨존. The speed limit is 20 on the up-ramp. Up-ramp는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진입로가 있죠. 빠져나오고 들어가는 걸 램프라고 합니다. On-ramp, 이제 진입로. Up-ramp, 진출로. 진출로. 진입하고 진입하는 그 램프에서의 스피드는 20. 왜냐면 그건 왜 돌아가죠? 백 돌아가니까 그 속도를 팍 낮춰야 됩니다. 20이라는 건 20 마일이죠. 그러니까 30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Texting while driving is against the law. Texting은 문자 전송하는 거. While driving, 운전 중에 문자 전송하는 것은 against the law. 법률에 위반됩니다. 위법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하면은 여러분은 뭐 대신에 the fine for speeding in a construction 그 부분 대신에 제가 말한 것을 집어넣어서 완성을 해 보십시오. You're driving in school zone. Are you aware that you're driving in school zone? The fine for driving in school zone is doubled.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The speed limit is 20 on the off ramp. Are you aware that the fine for the speed limit on the off ramp is doubled? It's doubled. 그럴 때 거기서 걸릴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texting, 문자 보내는 건 하죠. While driving, it's against law. 네, 흘러서 한번 해보시고요. Number 7, road signs, 교통표지판이죠. Posted for your family's safety. 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교통판이 다 붙여져 있는 겁니다. 교통판은 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The rules are there for a reason. 어떤 규칙이 있으면은 그 규칙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stop sign이 있으면 그 stop sign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eed kills. Speed kills. 과속하면은 kills. 죽입니다. 그러죠. 과속은 살인입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과속은 살인, 영어로는 speed kills 이렇게 하면 됩니다. Speed kills. The law is there to protect you. 법이라는 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법이 당신을 갖다 처벌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상대방이 지금 위반한다고 그러면은 위반을 못하도록 하면 나를 보호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것은 당신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교통경찰한테 듣는 잔소리입니다. 맞으면 훈장같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Traffic law saves life. 교통 이런 법률을 지키는 것은 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It's your duty to know the traffic law. 법에 그런 교통 법률이나 교통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발급할 때는 그걸 다 시험을 보죠. 이게 신호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렇죠? 어떤 조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다 시험을 보고 하는데, 시험 보고 나서 다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보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 그것은 my duty, 내 의무입니다. Your duty. 그렇다고 이제 경찰을 세워놓고 조곤조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기분은 나쁘겠죠. Number 8. Is everyone buckled up back there? 그 뒤에, 뒷좌석에 다, 뭐예요? 안전띠 맸나요? Does everyone have their seat belt on? 자, 모든 사람이 다 seat belt, 안전벨트를 착용했나요? Are there any drugs or alcohol in the vehicle? 자, 차량 내 drug은 마약입니다. 마약이나 알코올이 있나요? 왜냐면은 마약을 먹고 또 알코올을 마시고 그 운전을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그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좀 체크하는 것이고요. 또는 그 단속어는 기관에 대해서 단속할 수도 있고요. Are there any weapons in the vehicle? 차 안에 혹시 무기 있나요? 무기는 요즘 미국에서도 아주 큰 문제인데요. 사실은 무기가 없어야죠. 그런데 서부 개척 시대에 전부 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소지할 수 있게 해서 말하자면 그 권총이나 심지어는 기관총 같은 거, 장총 같은 거 이런 걸 자기 보호한다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죠? 그래서 강도가 와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면 자기가 뭘로?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정당방위죠? 정당방위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다 지금 총을 소지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의 내역은 그 미국 총기협회가 굉장히 강력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이 총기 못 갖게 하자 이렇게 법률을 갖다가 제안을 하면은 심지어는 마피아식해서 그를 죽이기도 합니다. 죽이기도 하니까 그런 법률을 갖다 제안을 못하고 뭐에 아까 얘기한 그런 논리. 자, 이건 자기 보호용이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미국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하게 해서 그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총기를 다 군인들한테, 경찰한테 다 넘겨서 좀 총기 없는 사회, 총기 없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 끊임없이 총기 사고가 나죠? 심지어는 아들이 쏴서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드르륵 해서 죽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총기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총기협회의 그런 강력한 로비. 그 강력한 로비는 총기협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석유 있죠? 석유 그 회사들도 강력한 로비를 합니다. 로비를 해갖고 석유를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단체들이 석유 사용을 줄이십시오. CO2 발생을 줄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지금 기온이 올라가는 게 CO2 때문에 그렇다는 보장이 없다. 트럼프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몰라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바보가 아니니까. 바보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다. 표를 얻기 위해서.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교통 법규를 갖다가, 알고,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죠. 네, 자, 본격적으로 넘어가십시다. Is everyone buckled up back there? 뒷자리 좌석 다 맸습니까? 자, Does everyone has their seat belt on? Seat belt on. Seat belt를 맸습니까?
Are there any drug or alcohol in the vehicle? Are there any weapons in the vehicle? 차에 무기를 소지했으면 좀 복잡하겠죠? I'm going to write you a ticket. 제가 티켓을 오란 말로 끊겠습니다. 그러죠? 티켓을 끊겠습니다. Let you off this time. Let you off this time은 off. 그냥 이번에는 봐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봐주겠습니다. Let you off this time. 그 말 들으면 좋겠죠? Leave you a warning today. 오늘은 경고만 합니다. 오늘은 경고를 남깁니다. 그 말이죠. 오늘은 경고만 합니다. 이것도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Need to search your car. Need to search your car. 당신의 차에 대해서 search,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뭘로? 휴대폰으로도 경찰도 딱 하니 이 차에 차량 등록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 다음에 뭐래요? 이 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 어떤 위반이 있었는 거지? 이런 걸 서치한다는 얘기요. 차량을 서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Ask you to do roadside breathalyzer test. Breathalyzer는 breath, 이 호흡을 analyze 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알코올 마셨는가? 음주 측정기죠? breathalyzer가 아니라 breath analyzer를 합해서 breathalyzer라고 합니다. breathalyzer test. 자, 음주 측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리 오셔서 음주 측정을 하기를 요구합니다. 그 말이죠. 음주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Have put you under arrest. Have put you. 당신을 under arrest. 체포하겠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왜? 지금 심하게 과속을 했거나 또는 심은 음주운전 한 것이 확실히 표가 다면은 그 현장에서 체포를 해버립니다. 수갑 채워버립니다. Need to step out of the vehicle. 자, 차량에서 나오십시오. 밖으로 나오십시오. 밖으로 나올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음주 측정할 때 이렇게 음주 측정기가 있으면 그걸로 불어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음주 측정기가 없으면은 밖으로 나오라고 그럽니다. 나오라고 해서 일직선 쫙 하니 거기 놓고 한번 걸어보라고, 그 선을 따라서 걸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선을 따라서 비틀비틀하지 않고 걸어가면은 오케이 하고, 그 못 걷고 이제 비틀비틀하면은 음주했다고 어떡합니까? 티켓을 주죠. 이제 딱지를 띄게 됩니다. Suspend your license. 또 이런 면허를 취소는 하지 않지만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6개월간 면허를 정지시키겠습니다. 그걸 suspend라고 합니다. suspend. impound your car overnight. impound는 차를 몰수하는 것이죠. 차를 운전을 못하도록. 오늘 밤은 차를 운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나 운전하십시오. 어떻다고 그러면은, 지금 음주 내에서 걸리면은 지금부터 차 운전하지 않으니까, 차 지금 몰수할 테니까, 오늘 저녁에는 운전하지 마시고 내일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impound your car overnight 이렇게 하겠는데, 자, 따라서 하십시오. I'm going to write you a ticket. I'm going to let you off this time. I'm going to leave you a warning today. I'm going to를 그렇게 뭐 친절하게 I'm going to 하지 않고 I'm gonna 이렇게 합니다. I'm gonna need to search your car. 이 search your car는 차를 뭐 차 적을 조사하는 것도 있고 차 안에 뭐가 있는가를 이렇게 조사하는 거. 예를 들어 마약이 있는지 권총이 있는지 이렇게 차 안을 조사하겠습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I'm gonna need to search your car. I'm gonna ask you to do a roadside breathalyzer test.
I'm gonna have you put to you under arrest. 근데 더 강력한 거예요. I'm gonna suspend your license. 다음 것도 강력하죠? I'm gonna impound your car overnight. 이런 거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Is that clear? 분명합니까? 분명히 아셨습니까? 그냥 Is that clear? 안 씁니다. Is that clear? 하고 손으로 뭐 가리키가면서 따져가면서 할 겁니다. Is that clear? 분명하십니까? Are you clear? 분명히 알겠습니까? Do you understand? 이해가 되십니까? Do you have any question? 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뭐예요? 지금 경관한테 아주 혼나는 겁니다. 혼나는 거예요. Is that clear? Are you clear? Do you understand? Do you have any questions? 네, 이번 다이얼로그는 4수준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앞에 한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단순하죠? 단순하고 문장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여러분이 외칠 수가 있으니까 그저 몇 번 연습해가지고 완전히 마스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에 있는 그 다이얼로그 세팅에다가 필요한 스피킹 프랙티스한 필요한 내용들을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연습을 하십시오. 자, reading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이건 practice, listening practice입니다. listening practice. reading dialogue는 앞에 있는 dialogue 같다 지금 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listening practice입니다. listening practice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이 dialogue 중에 일부를 비워놓고 여기서 그걸 읽거나 말하면은 그것의 빈 부분을 갖다 채워서 완성시키는 것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관이 오죠. License and more please. 그럽니까? Blah blah please. License and more please. Registration please. 그러겠죠? Registration please. 그러니까 here is my license. May I get my registration out of the glove compartment? 여기서 꺼내도 되겠습니까? Yes. Do you know why I pulled you over? 왜 세웠는지 아십니까? No, I don't. 모르겠는데요. You are going 70 miles an hour, Mr. Lee. Mr. Lee, 70마일을 달렸습니다. I thought I was going the speed limit. 제한속도로 간다고 생각했는데요. Ma'am, 여사님. Practice, listening practice 2. Do you know what the speed limit is here? 여기에 스피드 뭐가 얼마인지 아느냐? Speed limit이었죠? Do you know what the speed limit is here? I believe it's 65 miles per hour. That is the last sign I saw. A road crew is painting the lines today. The posted speed limit in the construction zone is 50 miles per hour. I understand, officer. I aware that the mod for speeding in construction zone is doubled. 뭐에서? The 무엇이 두 배라고요? The fine. The fine for speeding in a construction zone is doubled. 두 배입니다. 그랬죠? 자, listening practice 3. No, I wasn't aware of that. 그걸 잘 몰랐는데요. A road sign, a post for your family safety. 가족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Is everyone back there? 그 뒷좌석에 사람들 전부 다 뭐 했습니까? 벨트 맸냐고 그랬죠? 벨트 매는 걸 뭐라고 그래요? Buckle up이라고 그랬어요. Buckle up. Back there? Buckled up. Back there? Yes, they are wearing seatbelts. I'm sorry, they are upset. I have never been pulled over before. Good. I'm going to write you a ticket
for going 10 miles over the speed limit today. Next time, you won't get up so easy. Is that clear, Mr. Lee? Yes, ma'am. 하고 다이얼로그가 끝납니다. 이건 지금 리스닝 프랙티스예요. 리딩 다이얼로그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파트너하고 같이 연습하십시오. 파트너가 제가 한 역할을 하고 여러분은 빈자리를 채워넣거나 또 바꿔서 여러분이 제 역할을 하고 파트너가 빈자리를 채워넣는 그 연습을 하셔서 다이얼로그를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Listen and answer는 다이얼로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죠. 몇 차례 얘기했지만 이것은 간단한 단어나 문장으로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어떻게? Read and answer가 아니니까 read하고 그 composer라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듣고 싹하니 답하는 거니까 간단히 할수록 좋습니다. Where does the conversation take place? 자, conversation 이 대화가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는가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At the highway 또는 at the side of the highway. side of highway겠습니까? 이리 빼라고 그랬죠? Pull one someone over 그랬죠? 한쪽으로 차를 세웠죠? 그러니까 이제 문장으로 다 쓰자면은 the conversation take place 어디에 the conversation take place on the side of a highway 고속도로 갓길에서 이 대화가 일어나고 있죠. What documents does the police officer request? 어떤 문서를 그런 경관이 요구했습니까? 경관이 두 개 요구했죠? 뭐? Driver's license and registration. 경관이 여자니까 she request the driver's license and registration. 그렇죠? 또는 이 문장에 있는 걸 다 쓰면은 the police officer requests the driver's license and registration. The police officer를 다시 반복할 거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She 하면 되죠. She requests driver license and registration 하시면 됩니다. What was the driver's traffic violation? 무슨 교통 위반을 했습니까? 뭔 교통 위반을 했죠? Over speed 또는 speeding이라고 합니다. Speeding 어디에서? In a construction zone. The driver was speeding in a construction zone. 됐죠? 이건 Mr. Lee니까 he was speeding in a construction zone. 이렇게 할 수 있고요. What does the police officer ask about her passenger? 그 승객들에 대해서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승객들 뒷자리에 있는 사람 승객들한테 물어봤죠? 뭘 물어봤어요? She asks. She는 누구예요? The police officer입니다. She asks if the passengers are wearing seatbelt. If passengers are buckled up, wearing seatbelt. Seatbelt를 뒷좌석에는 승객들이 뭘 했는지, 시펠트를 맞는지, 시펠트를 했는지를 갖다가 묻고 있죠? 물었죠? 그 다음에, Why do you think the driver asked if it was okay to reach into the glove compartment? 저 아까 글로브 박스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레지스트레이션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꺼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죠? 물어봤어요. Driver가 왜 자기는 거기에 있는 무엇을 갖다가 차량 등록증을 꺼내도 되느냐고 이렇게 왜 물었느냐 그 말이죠. 왜 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요? Because the police officer might think that he is reaching for a weapon. 총을 내는 걸로 오해를 할까 봐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까 봐서 뭐 이건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합니다. Why do you think the officer goes easy on this driver? 왜 the 경관은 이 운전자에게 이번에는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처벌을 약하게 했습니까? 그 말이죠. 왜 그랬어요?
The officer, officer think, the driver, hasn't violated the traffic law before. 그 전에 이런 교통위반을 안 해봤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this is my first, 처음 오버스피드를 해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뭘로, 자기 휴대폰으로, 그 운전자, 과거의 사고 경력을 조회를 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래서 뭘 확인하려고, because he has a clean driving record. 운전, 그 범죄 기록을 보니까 깨끗하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잘,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봐줬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question and response는 뭐 질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답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write 5 things a traffic officer might say. 그 경관이, 교통관관이 after pulling a driver over a traffic violation. 자, 운전자가 어떤 교통 위반을 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할 수 있는 말, 뭔 말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why I pulled you over? 왜 이쪽에 세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또 뭐 물어볼 수 있어요? Were you busy? 바쁘셨습니까?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왜 빨리 달렸냐? 이렇게 하죠. Why didn't you stop at the red light? 왜 빨간불에 안 섰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Have you all buckled up? 모두 안전벨트 맸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간단히 뭐, license and registration. 그건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이 있나요?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죠. Show me. 아까 show me 했죠. Show me. I need to see your driver's license and registration. Car registration. 이제 정확히 하자면은. 그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또 앞에 쭉 많이 나왔죠.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고, 질문에도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보라는 얘기고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짝을 이루어서 공부하면은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고, 그 짝이 답을 만들게 해보거나, 짝이 질문을 만들고 여러분이 답하거나, 또는 각자 질문과 답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면서 문법적인 오류나 더 나은 표현이 있는가 없는가도 같이 공부하시면 매우 효과적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교통경찰하고 운전 그런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얼로그를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건 뭡니까?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준법 운전을 하는 것이고요. 정말 어쩌다가 우리는 뭐 재수 없어 걸린다고 그러죠. 그러나 뭐가 잘못했으니까 걸리는 거지 재수 없이 걸리는 건 아니겠죠. 걸리면 할 수 없이 똑바로 자기 의사 표시를 하고 경관이 얘기하는 걸 잘 알아듣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절대 뭐 면허증 낸다고 아까 뭐 했어요? 글로박스에 손을 지가 집어넣거나 또 아니다 뭐 손을 집어넣어서 여기 있는 거는 뭐 바지 춤에다 이렇게 내서 그렇게 경찰이 보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느끼지 않도록요. 미국에서 그걸 또 경관이 오해해가지고 그 승객한테 총을 발사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는 총이 아니라도 테이저건 같은 거 그런 걸 발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심하라고 바랍니다.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미국에서는 911입니다. 한국은 119로 전화하는 거죠. 911 전화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Everyday Dialogue의 그런 강의를 다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